자,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교시입니다. 3교시 맞죠? 자, 3교시 2022학년도 중등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자, 공업교육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대로 공업 교육의 역사. 됐죠? 그다음 봅시다. 2번. 허울 통과하는 물의 흐름. 이거 뭐예요? 그렇죠. 수량이 아니고 수량인가? 그냥 이렇게 적읍시다. 흙을 통과하는 물의 흐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자, 어떤 하인들이 법칙이죠? 하인들이.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당연히 공업교육입니다. 공업교육과에 관련해가지고, 여기다가 하인들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인리의 재해 발생 5단계. 이거 당연히 나옵니다. 5단계. 4번. 실습 지시입니다. 기준 준거. 자, 이거 평가 결과. 이거는 당연히 공업 결과겠죠? 공교육.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실습 평가 관련해서 갈로 해서 기준 준 거죠. 그다음에 평가 결과 분석 활용. 맞습니까? 자, 5번. 유도화 콘크리트입니다. 이거는 철 콘크리트겠죠? 자, 건축 시공. 건축 시공이겠죠. 그러면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재료인데 이거는 재료로 합시다. 재료로 가서 유동화 콘크리트에서 유동 화재. 그 다음에 워커 빌리티. 이거 항상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유동화 방법. 또 봅시다. 6번. 자, 작성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철근이 어떤 용도냐. 자, 철근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철근의 특징. 뭐예요? 1번 용접 철망이 뭔지. 용접철망은 철근이 안 들어가는데 리브와 마디. 그 다음에 기계적 이음 맞나요? 자, 6번. 이제 6번 이렇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트러스 구조물 작성 방법. 자, 이거는 봅시다. 건축 구조가 아니고 시공도 아니고 그렇죠. 건축 구조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데, 역학인데. 역학. 봅시다. 역학, 구조, 시공, 수리학, 공업교육, 재료, 공조, 측량. 역학인데. 그냥 구조로 할게요. 아니다, 이걸 만들어야겠다. 역학. 역학. 트러스 구조물의 트러스 구조물의 전달 능력도. 네. 8번. 학교의 운영방입니다. 이거 맨날 시험 나온 건데. 공업교육입니다. 건축 설계입니다. 이거는. 건축 설계. 건축 설계. 뭐예요? 학교의 교실 운영 방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예요. 지금 현재 그린 스마트 스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합 교실형. 자, 3분만 할게요. 교과 교실형. 이게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야, 이거 틀리나? 공기와 직접 공사비. 이거는 건축 시공으로 할게요. 자, 건축 시공. 시공에 뭐예요?
공기와 직접 공사 비의 관계. 맞나? 그래, 맞잖아. MCFP. 이거 근데 약간 건축 시공하면서도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그렇죠. 우리가 적산, 적산, 적산 앤 공정 이렇게 합시다. 포함합시다. 자, 10번 다각측량입니다. 자, 자각측량. 자, 측량에서 어떤 거? 다각측량에 작성 방법. 자, 11번. 이것도 측량인데? 야, 이거 근데 측량이 아니고 측량하고 지적까지 나왔네. 지적. 지적. 이거는 지형도 작성 방법. 아, 이게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까지 2022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나왔습니까, 문제가? 그렇죠. 2021년, 2022년도 없으니까 202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뭐가 나오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2022년 3월 27일 오후 4시 50분 넘어갑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